자, CCTV가 고장이 나서 오늘 이 CCTV 본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조가 들어가 있는 4개가 있네요. 뒤로 잠깐 제껴서 이렇게 하니까 빠지죠. 빠지는데 보니까 이게 하드디스크가 하나 들어있고,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전원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 어댑터를 12V, 이게 12V 어댑터네요. 12V 어댑터를 꽂고, 꽂아서, 전원 연결로 DC 12V 써 있네요. DC 12V. 꺼내보겠습니다. 12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전원 어댑터하고 PCB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드디스크가 이게 원래 약간의 소음이 나야 되는데 회전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제 소견으로서 이 하드디스크가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타선을 빼고 SATA선을 빼고 SATA선 되어있는 거 빼고 SATA선은 이게 끼울 때는 그냥 뭐 끼우면 되고요. 뺄 때는 여기 약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땡겨야 빠집니다.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하드디스크 파워선. 파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좌우로 좀 해서 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가 밑에 나사로 고정이 되나? 아, 여기 나사로 고정되어 있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가 아마 가장 많이 작동을 하는 그런 부품이라 아마 하드디스크 고장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빼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얘가.
찾아봤습니다. 카메라가 7개니까 저 카메라로 가는 그 어댑터,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어댑터도 7개이고 녹화기에 영상이 연결되는 잭, 이것도 7개 해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녹화기 전 하나, 그다음에 카메라 전원선 어댑터에서 나오는 전원선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7개 묶여서 이렇게 각 카메라로 연결되었습니다. 센터에 보냈더니 이 아답터가 불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오늘 이거 오늘 새로 산 거. 두 개 비교해봤더니 똑같이 이것도 12.1718 볼트 수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새로 산 거 요것도 역시 요거 12.1829 조금 약간 더 나오네요. 12.1819 예 1719 근데 이 차이를 가지고 고장이다 아니다 분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입한 어댑터, 새 어댑터는 장치가 2.56, 2.627, 2.632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서비스 센터에 보냈더니 고장 났다고 하는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1.430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가 이거 7개입니다. 7개 8채널 CCTV라서 카메라가 7개니까 1번 여기다 꽂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다 꼬았습니다. 꼬. 어렸다. 어렸다. 오늘 새로 새 걸로 산 거죠. VGA라고 써있습니다. VGA라고. VGA라고 써있는데, 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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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카메라로 가는 카메라로 전원을 공급하는 12V 어댑터입니다. 네, 전기가 저기 220V 끌고 와서 이 어댑터를 통해 가지고 220V가 12V로 DC 12V로 변환해 가지고 카메라로. 네. 예, 두 전이 카메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갔다가 오는 신호선 두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오는 신호선 두 선이 이렇게 CCTV 본체로 입력 단자를 통해서 입력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따라서 카메라에는 DC 12V 선 두 선이 들어가고 거기서 두 선이 나와서 카메라 입력 본체로 CCTV 본체로 두 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 입력이 되는 걸로 카메라마다 어댑터가 한 대씩 총 7대의 어댑터가 있네요.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어느 게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놓은 것은 조금 나중에 AS 할 때 유지보수 할 때 조금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그걸 찾으려고 이렇게 테이프 감아놓은 걸 다 뜯었습니다.